네, 이준우 소장과 함께 시장 돋보기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나누셨죠? 네, 안녕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아, 네. 충성하고 왔습니다. 요즘 총 쏩니까, 거기서? 제가 간 거는 이제 총 쏘는 날은 아니었고요. 네,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좀 돌았습니다. 순찰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네. 민방위 아니야, 민방위? 그렇죠. 저는 또 이제 전시에 동네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토 예비군이 빡세게 하고 오셨네. 아, 예. 아, 그렇구나. 그것도 빡세게 하신 거구나. 정신과 시간에 관해서 나온 느낌? 네. 그렇습니다. 아, 시장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다. 이제 좀 뭐 웃어도 될 만한 4월 네. 같아요. 아, 맞아요. 예, 오늘 아침장에는 조금 밀리는 섹터가 있어서 불안불안한 그랬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해외 괜찮아서 그렇죠. 예, 4월 전망 어떤지 한번 볼까요? 예. 2분기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뭐 네. 화려한 1분기였고 화려한? 화려한 1분기였고 뭐 글로벌리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남들 가는 데서 좀 덜 가서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1, 2, 3월 1분기 나쁘지 않았죠. 다만 이제 3월 중순 이후로 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숨고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4월 첫 거래고 네. 글쎄요, 뭐 시장이 만우절이라고 오늘 하는 거 이거 농담이야 하진 않을 테고.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좀 쌓이시잖아요, 소장님. 지금 뭐 중국이 2.3% 넘고 무슨 뭐 홍콩 항셍 대만도 그렇고, 대만도 다 좋아요. 그렇고 일본도 좋고 다 좋죠. 네. 이 이래 4월은 뭐 미국발, 중국발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갈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날 예를 들어서 우리야 뭐 매월 첫째 날 뭐 그대로 제일 신속하게 발표되는 게 수출입 지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작년 대비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 지금 그런 거는 전혀 힘을 못 씁니다. 안 먹힙니다. 지금은 이제 안 먹히고 네. 이 끈적끈적하게 많이 갈 것 같네요. 그러면은 미국 편성 오랜만에 진짜로 긴가민가 싶으면서 많이 가는 장.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중국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미국 쪽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미국 아무래도 금리 쪽 얘기가 좀 진정이 되고 네. 무역협정 쪽 얘기가 좀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이러면서 흐름이 싹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쫄아가지고 빠지는 다 쫄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네. 그랬는데 우선 금리 관련해서 이 기사 보시죠. 래리 커들러 좀 압박같이 느껴지는 게 있었죠. 네. 네. 래리 커들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뭐 게리콘 전임 게리콘에 비하면 좀 비중은 떨어집니다만 이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기 뭐 친정 같을 거예요. CNBC에서 제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왼쪽이 래리 커들러 위원장이죠. 핵심은 뭐죠? 뭐 악시오스 같은 정치 매체도 인터뷰를 하면서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CNBC에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50BP 내려라. 네. 그것도 즉각 이미디어틀리.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갖다가 아예 명시를 하네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이거 I am echoing the president view.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뜻이다. 견해인데 네. 그걸 나는 그냥 전하는 거야. 그리고 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이런 얘기입니다. 50BP. 자, 이게 이제 미국이니까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고 지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살판 났죠. 네. 뮬러 특검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면죄부 받으면서 힘이 실리고 오히려 나같이 그간 사람 왔다가 계속 그 한 22개월 넘게 특검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그 마녀 사냥한 애들이 누구에서 정치적으로 역공을 취할 판인데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대통령이 지금 힘이 실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다가 쐐기를 박았죠. 모처럼 트위터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Mistakenly.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연준이. 네네. 연준이 그렇게 실수로 그렇게 금리를 올리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뭐 미국 경제는 한 3% GDP 올라가고 주식도 뭐 잘 가고 있을 거고 전 세계 월드마켓, 전 세계 시장이 would be in a better place. 훨씬 더 좋은 상황일 텐데 자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은 이 정도 되면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취임 첫해
2017년하고 작년, 작년이 특히 좋았죠. 저 GDP 성장률이.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뭐 GDP가 앞으로 곧 나오겠습니다만 네. 1분기면 별로 안 좋을 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고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런 분석도 있어요. 예전에 집권 처음 집권 4년 했을 동안에 뒤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 즉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재선 안 되더라. 네네. 가장 단적인 예가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아버지 부시 뭐 이럴 때였죠. 그러니까 아마 올인할 거예요. 올인해서 재정을 풀든 인프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연준을 갖다가 팔을 비틀든 해서 미국 쪽에서는 어쨌거나 앞으로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우신도 이렇게 지금 분위기 잡잖아요. 네네. 문우신 장관의 트위트입니다.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렸죠. 지금 US 트레이드랩 즉 미국 무역 대표부하고 나는 어쨌거나 constructive 아주 건설적인 협상을 했다가 베이징에서 결론 냈다. 그리고 저 류허가 다음 주에 오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잘 돼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스 오히려 무역 대표부 그 이제 이른바 강경파 그쵸. 그쪽의 예. 견해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레리 커들로 네. 예. 레리 커들로 그 다음에 저 뭐죠? 문우신 네. 이런 양반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쪽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CR이 맥히는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 느끼는 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되네라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놀랍죠. 예,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참 저 트럼프 대통령을 3년째 지금 이제 예. 대통령 되고 나서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달라요.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도 있구나. 예, 그래서 예. 하여튼간 새로운 장을 쓰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 쪽에서는요.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대로 된다면 어떤 지금 예상대로 된다면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양책을 쓸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뭐 최근에 이제 지표가 안 좋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 뭐 독일이 안 좋으네. 산업 생산이 그쵸? 막 가라앉네. 그 다음에 지수를 특히 잡았던 요인이었죠. 예, 3월에 우리가 좀 숨고르기 들어가고 좀 지수의 탄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유로존 쪽에 뭐 독일, 프랑스, 유로존 종합, 그 다음에 미국 할 것 없이 이른바 PMI, 마켓에서 집계하는 PMI가 안 좋고 특히 지난달 초에 이제 중국에서 뭐 PMI가 아주 안 좋았는데 얘들은 또 일요일날 토요일날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어제 나왔어요. 우리 놀 때. 이거 보시죠. 경기 확장으로 나왔어요. 50을 넘어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3월달 PMI가 나왔습니다. PMI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49.5였고 지난달 49.2였는데 이번에 50.5. 자, 이 기준점 50을 넘었어요. 자, 지금 이 investing.com의 차트를 보니까 뭐 고만고만하네요. 그죠? 이걸 갖다 조금 더 시각적으로 이것이 왜 시장으로 하여금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고 이렇게 중국, 대만, 일본 할 것 없이 아시아권 시장을 그리고 지금 선물 흐름을 보면은 오늘 밤에 뉴욕도 날아갈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글로벌 모니터에서 캡처한 그래프입니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죠. 위에 이제 제조 PMI 오렌지 색깔 확 도는 게 보이죠. 네. 특히 이제 50을 올라섰다 하는 거하고 최근 들어서 서비스 비제조 PMI가 제조보다 더 좋은 거는 중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렇죠. 현상입니다. 예. 자, 그런 현상이라서 더 좋게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미 리커창 총리가 다 알려줬잖아요. 3월 달에 우리 당에서 잘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살아난다. 자, 이제 다만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여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지금 이것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해마다 3월입니다. 3월 PMI가 왜 이렇게 빨짝빨짝 3월만 되면 이렇게 뛰느냐 말이죠. 이제 1월이든 2월이든 춘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기저 효과입니다. 특히 이제 2016년 1, 2월 달에는 그때 뭐 박살 나는 줄 알았고 7위안 넘어서 위안이 뭐 추락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쨌거나 2016년 2월 11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날짜 그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돌았고 거기에는 연준과 ECB 등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 꽤 좋았죠. 네. 꽤 좋았던 흐름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추락하니까. 그랬던 상황에서 이번에 돌았으니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 계절적인 경향성은 조금 이제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분위기 야, 그거 뭐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겁내다가는 언제 투자하느냐 뭐 동의합니다. 네. 지금은 미국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지금은 그냥 뭐 따지지 말고 악재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그냥 가주는 게 맞아요. 네. 네. 시장이 좋다고 보는데 가자는 말씀이시죠. 그런 어떻게 거죠. 보면 네. 사실 지금까지 최근에 경제지표가 나온다 얘기를 하면 네. 저는 좀 긴장했거든요. 경제지표가 좋게 나왔던 적이 별로 많지 별로 않았던 없었어요. 것 같아서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PMI도 좋게 나왔고 네. 이제 앞으로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에 경제지표가 또 많이 발표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 주목해야 될까요? 뭐 굳이 통계청장을 안 바꾸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네. 이번 주에는 지표 좋게 뽑아낼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다 설날이었나 왜 그렇죠? 네. 이번 주 특히 4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이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거는 이번 주 그냥 월수금 화목도 뭐 없는 건 아닌데 네. 월수금이 중요해서 가져왔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자, 요거 이코노데이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일일이 이런 거 다 뭐 리포트 보고 체크하시기 힘들면은 이코노데이.com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칼렌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자 유럽 쪽에서 프랑스 PMI 제조업 인덱스 나오죠. 독일 나오죠. 다 제조업 다 나오죠. 네. 같이 나옵니다. 유로존 종합까지. 자 미국 리테일 세일즈 중요하죠. 소위 말하는 소매 판매. 미국에서 GDP의 70%를 아직도 소비로 소비. 보잖아요. 네. 이게 살아나느냐. 그 다음에 미국도 PMI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뭐 그 다음에 재고도 나오고. 네네네. 자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나오죠. 이거 상당히 중요하고 뭐 건설 construction spending이니까 건설 지출 이런 쪽이고 수요일 날도 뭐 프랑스 PMI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 ADP 고용 보고서가 먼저 나오죠. 이게 이제 이른바 넘팜 그거보다 이제 하루 이틀 먼저 나오죠. 자, 그리고 서비스업 PMI도 나옵니다. 자, 금요일 날 중요하죠. 독일 산업 생산. 네. 이게 지난달에 네. 너무 추락하는 모습이어가지고, 그리고 고용지표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리그카운트니까 그거죠. 저기 쉘오일에 릭스죠. 네. 몇 개 줄었나 늘었나 이런 얘기. 컨슈머 크레딧도 은근히 이코노미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주목합니다. 네. 얼마나 소비자들한테 이 신용이 즉 은행 대출이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거죠. 거기다가 이것도 조금 연설 일정인데 라파엘 보스틱 이 양반은 저 뭐 연준의 그 사진 보면은 가무잡잡합니다. 아프리카계예요.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고 닐 카시카리 이거 율부리너 스타일 머리 미네폴리스 네. 이 두 양반이 뭐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연설 일정이 잡혀 있고 한데 저렇게 레리 커들로 백악관에서 저렇게 압박하는 와중에 저 양반들 보스틱 같은 경우 카시카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완화적 비둘기파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저 사람들이 조금 백악관에다가 각을 세울란지 아니면 완전 꼬리 내릴란지 그것도 한번 유념해 보시죠. 이번 주 참 볼 게 많습니다. 볼 게 네. 많은데 제 일감으로는 연준도 크게 대들지 못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진짜 가서 두드려 맞아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네. 겁날 거 없는 트럼프인데 맞아요. 네, 가서 맞느니 네. 그냥 이렇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할 것 같고 지표들 어지간히 나빠도 좋게 마사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만 좀 더 잘 나와주면 좀 분위기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금요일까지는 지표는 긴장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네. 못 만드는 애들도 아니고 그러게요. 세상에서 네? 제일 좋은 차 만들어준다면서요. 차를 못 만드는 애들도 아니고 그 장난을 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걸 숨기긴 그 거기다가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이번에 뭐 쏘라타 신형도 참 아쉽습니다. 그 이쁜 차가 디자인은 뭐 이런 것도 좀 네.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알 텐데
그리고 가성비 따지나 요즘 트렌드가 가성비라는데 가성비도 네. 좀 제대로 따져줘야 될 텐데 그래도 예. 가는 거예요. 그런 악재가에서도 지금 가잖아요. 예. 시장 흐름인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네. 환율 하면 항상 저는 소장님을 생각하기 네. 마련인데 4월과 10월이면 우리 맨날 고민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환율 보고서. 환율 보고서. 근데 이번에 우리 수출도 너무 안 좋았고 이런데 거기다 우리 또 한번 또 뭔가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기하겠습니까? 조작국이나 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제시해온 네. 환율 보고 환율 조작국 지정 조건에는 중국도 우리나라도 해당 안 돼요. 근데 만약에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 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4월 보고서에서 뜬금없이 중국이 됐든 우리가 됐든 뜬금없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정말로 이제 미국은 룰도 없는 애들인 거예요. 뭐를 하든 룰은 지켜야죠 서로.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그거는 있죠. 4월을 앞두고 중국 뭐 인민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 외환당국도 그렇고 환율을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시도는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환율도 지금 30원대 초반으로 훅 밀립니다만 외국인도 사죠. 네네, 주식 네네. 좋죠. 달러도 약간 글로벌 달러도 약세고 하니까 그냥 그 흐름들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주식이 간다? 그러면 우리 뭐 딱 바로 화는요 하면 그럼 달러 팔아야지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쵸, 그 정도는 그쵸. 이제 다 그거 되실 거니까 그래서 또 4월 중에는 얼마나 그러면 이 환율이 1140 트라이 하다가 그 1140은 여전히 힘들군 하는 거 확인됐고 그럼 내려가면은 이제 20, 30 그구간 너무 맞고 네. 그럼 20 밑으로 내려가서 1100은 근처까지도 가나? 그만큼 많이 이렇게 외국인이 확 들어와 주나? 뭐 이런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위보다는 아래를 아래쪽으로. 굉장히 예. 예. 네네. 아, 왜 주식을 또 좋게 보시는지 저 여기서 좀 알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 하나를 네. 굳이 하자면 브렉시트 세 번째 합의안이 또 부결됐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너무 복잡해서 아니,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영국의 국민들도 아 브렉시트 이제 지겹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인터뷰하기 싫다고 그러죠. 그렇다는 기사를 봤어요. 예. 시장에서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는 좀 뭐 움직임 예, 움직임 뭐 크게 없지 않을까요? 예. 이제. 근데 워낙 거기서 뭔가가 크게 터지면 또 환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미국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어떻게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유독 브렉시트를 자주 언급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예, 저는 참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예, 되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명석 앵커 말씀하신 게 지금 이 분위기 아닙니까? 이 유명한 사진. 아, 한 열흘 됐나요? 네네. 100만 명이 런던에서 10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뛰쳐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영국 같은 데서 100만 명의 시민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데요. 예, 저 안에 뭐 민노총이 예. 있겠습니까?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민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지긋지긋한 거예요. 예. 진짜 지긋지긋하고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만해라. 그리고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의회에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그럼 브렉시트 하지 말까? 아니 해야 돼. 그럼 노딜로 갈까? 아니 안 돼. 그러면 지금 합의안 가져왔어? 안 돼. 네. 수정했어? 안 돼. 그럼 국민투표 또 할까? 안 돼. 뭐 하자는 거예요. 자오지 이 코가 자오지가 메이 총리 코가 피노키오 코가죠. 거짓말만 하니까. 이 코가 푹 찌른 게 영국의 한 남점 시민입니다. 들고 있는 가방이 이코노미네요. 죽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 이거 상징성 굉장히 상징성이 네. 있죠. 그리고 이 자오지가 이 파운드를 보니까 이제 브렉시트 얘기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노딜로 가든지 말든지 네. 상관 안 해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요? 자 이건 70년대 초반부터니까 1970년대 초반부터니까 무려 한 50년 가까이 되는 오랜 세월 동안의 파운드 흐름입니다. 파운드 꽤 비싼 통화였어요. 1파운드가 2.6달러, 2.5달러 이랬습니다. 자, 요 무렵이 제가 기억이 또 생생한데 92년에 제가 딜링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인데 초년병 모는 종이에다가 막 차트 그리고 할 때 그때 2달러에서 더블탑 치고 그때 이제 ERM 시스템이라 해갖고 예, 유럽에서 일종의 그거였어요. 고정 환율제 비슷하게 이렇게 환율에 상한 하한을 두고 당국들이
외환 당국들이 나서가지고 너무 오른다 싶으면 좀 눌러주고 너무 빠진다 싶으면 받쳐주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펀더멘트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계속 환율이 묶여서 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영국은 이미 경상수지를 보나 뭐로 보나 이 파운드가 강할 수 없다는 걸 간파했던 조지 소로스. 네. 지금 요즘 이렇게 나이 든 모습의 조지 소로스입니다만 그때는 아주 리즈 시절 소로스는 아주 뭐 날카로웠죠. 그래서 영란의 작살 낼 때 무렵이었고 그 이후에 1레벨이 결국 브렉시트 때문에 깨졌잖아요. 네네. 그러나 2016년 6월이었나요? 2016년에 두 번 논란 거 아닙니까? 네네. 설마했던 브렉시트하고 네. 설마했던 트럼프 당선. 그랬던데 한번 살짝 올라서나 싶다가 밀렸는데요. 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냐 말입니다. 제 일감이 설령 노딜로 간다 하더라도 파운드가 더 빠지기나 하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이고 뭐 해서 이제 브렉시트 얘기는 실제 진짜 노딜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때 가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네. 저쪽도 민주주의의 발원지, 발상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만 그거 같아요. 그냥 다들 의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더 해먹지? 그 중에서 조금 실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매입 밀어내고 내가 한번 총리 한번 해먹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싸움 얘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들이든 뭐든 저, 네. 자기네들은 먹고 살 먹고 살 만큼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만들어놔야죠 그 구멍 월팔 구멍 까까한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는 저희는 네. 영국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국 국민과 네, 함께 네. 자 그러면 일단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환율 쪽에서의 움직임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 네. 자 결론은 먼저 내주신 것 같아요. 4월은 괜찮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전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 그 갇혀있는 박스 특권 장세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네. 보잉 차트 가져와가지고 이거 뭐 하락 장악행위예요. 뭐 이런 소리도 했고 보잉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 겁나요 했는데 그거 다 무시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뉴노말이에요. 그만큼 설명 안 되면 뉴노말로 치부하면 되겠는데 늘 보시던 차트 S&P 500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저는 막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 흐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상 그리고 연준을 갖다가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조조되는 걸 봐서는 이거 결국 3천 찍을 것 같습니다. 결국 3천 얼마나 간다. 빨리 가느냐 천천히 가느냐의 문제지 결국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대해서 1.618배 이 고비를 트럼프 당선으로 열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타겟으로 삼을 만한 것은 파동 이론에 의했을 때 3천 근처. 지금 이제 2,800을 갖다가 이제 확실하게 올랐었죠. 키 레벨 2,800은 확실하게 올랐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최고 역사적 고점 2,940 근처인데 네네네. 뭐 2,800 벌써 60 근처니까 이번 주라도 역사적 고점은 경신도 가능은 할 수 있겠다. 이거 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에 애초에 말씀드렸던 이 이중 바닥의 최소 목표 가격은 이 주변에 했어요. 2297 어라운드, 2300 근처. 여기를 갖다 못 가고 밀려났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흐름은 돌아야겠는 거죠. 모든 기술적 보조 지표들이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첫 고비는 여기입니다. 구름대 상단, 2200 근처예요. 네. 뭐 2190대 중반 후반인데 이거 연다고 보고 아니면 뭐 막혀봐야 며칠일 거고 바깥에서 도와주면 가서 지난번 고점 열면은 결국 차트가 말했는 여기까지는 가는 흐름이 뭐 예상은 됩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미세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만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는 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있을 때는 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막상 그때 금리 인하한 다음에 카라라가 되니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지막 임팩트가 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